네, 현 자체 현철과 함께는 다이나모 체험기. 네, 계속해서 우리 오이군이 보내주신, 앞으로 오이군으로 부를 거예요. 네, 우리 오이군이 보내주신 자료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커브 포인트 파라미터까지 봤고요. 그 다음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제가 또 날려버렸어요. 이게 3번이었나요? 2번이었네요. 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여기까지 본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리스트 카운트 좀 확대할까요? 네, 리스트 카운트를 하고 있고요. 네, 아 이게 제가 또 뭐 잘못 눌러서. 네, 네, 그래서 확대를 조금 하면서 보시면, 네, 리스트 카운트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까 봤고요. 리스트 카운트에서 몇 개인지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6개의 리스트들이 있으니까 뭐가 나오지 저 궁금해졌어요. 리스트 카운트가 레벨 여기서 안 썼단 말이에요. 레벨 안 썼을 때 아까 같은 경우 6이 나오는지 아니면 30이 나오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 다 프랜스포즈 하는 거죠. 리스트 다 프랜스포즈 하려면 여기서 안 하고 여기서 해도 되는데 요거 위아래를 바꿔주면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6개에 30개의 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180개 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트랜스포즈를 하는 거예요. 이게 뒤집는 겁니다. 전치 행렬이라고 부르죠 우리. 그래서 30개의 리스트에 6개씩 넣는 겁니다. 즉 점의 방향을 아까 김밥 방향에서 무슨 방향으로? 썰어먹는 방향으로. 예, 동글, 팩 방향이라고 하죠. 김밥과 팩 괜찮다. 김밥 방향에서 팩 방향으로 바꿔주는 걸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카운트를 하고 있어요. 네, 다시 보시면, 네, 리스트 카운트, 그 다음에 카운트를 하는데 여기서 한번 하고 여기서 한번 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6이라는 값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여기는 30이라는 값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리스트들의 개수를 재는 건 아닌 것 같고 리스트 안에 있는 아이템의 개수를 재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리스트 사이클, 요게 뭔지 궁금해지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과 보면서 리스트 사이클, 리스트 차, 아주 리스트 아주 대잔치네요. 네, 리스트로 시작해서 리스트로 끝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리스트를 시작해서 리스트로 끝나면 리스츠가 되겠죠. 네, 리스츠의 어려운 음악을 듣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쉬프트 인다이시스, 네, 쉬프트 인덱스도 또 있네요. 그 아까 리무브랑 다르게 그냥 밀면서 한 바퀴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꼬인 형상을 만들려고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오이군 아주, 네, 아주 굉장히 학업 능력이, 네, 아, 네, 두고 봐. 네, 그래서 어디까지 갔어요? 리스트에 카운트를 먼저 했습니다. 리스트 닷 카운트 먼저 갈게요. 다 데려놓고 하면 쓰죠. 리스트 카운트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 아까 두 개 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에 트랜스포즈까지 있었습니다. 트랜스포즈 리스트, 네,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대충 이런 모양이었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찹, 네, 찹 뭔지 모르겠는데 리스트의 찹, 지정된 길이 연속적인 하위 리스트를 세트로 자릅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보겠어요. 찹, 찹, 찹스테이크의 그 찹이네요. 그 다음에 아까 뭐 있었죠? 쉬프트 인다이시스 이런 거 있었고요. 네, 지정된 수만큼 이제 미는 거죠. 그러니까 꼬인 형상, 그러니까 2점, 2점, 2점 아까 이렇게 우리 그 이렇게 숄티스트, 네, 최단으로 만들었을 때처럼 이렇게 꼬아가면서 만드는 겁니다. 근데 구슬을 이제 꼬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거 만들면 나중에 여러분 그 다이어그리드 같은 거 만들 수 있어요, 쉽게. 네, 아무튼 여기까지 왔고요. 제가 뭐 빠뜨린 게 있나요? 일단 이거 한번 하면서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가 나왔는지, 네, 리스트 카운트에서는 제가 예상하는 건 66666, 예, 6이 아, 6이 아니라 30점. 30, 30, 30, 30이 6번 나오는 거 저는 기대하고 있는데, 네, 아까 말을 반대로 했나 모르겠네요. 30이 6번 나오는 걸 기대하고 있는데 아니네요. 네,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6이라는 값이 나갔고요. 네, 그러니까 이 리스트들의 개수를 재는 거네요. 여기는 30개씩 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왜냐면 지금 얘는, 네, 6, 6개의 값이 그냥 딱 나갔고요. 리스트들의 개수를 재는 거였어요. 그럼 아이템의 카운트는 어떻게 되죠? 레벨 3니까, 만약에 제가 이걸 레벨을 써서 레벨을 낮추면 여기 30, 30 이렇게 나가잖아요. 레벨을 1으로 낮추면 1, 1, 1 나가고, 정확하네요. 말단은 1, 걔네가 30개씩 이렇게, 저는 이걸 기대했었거든요. 근데 전체 리스트가 하나 있는 거예요, 레벨 3가. 그래서 여기는 0이라는 6이라는 값이 이렇게 나가는 거다.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이나모의 구조예요. 네. 이야기 좀 쉽지 않지만 어쩌겠어요. 자기가 주는 대로 해야지. 네. 이렇게 여기 보시면 더 명확하게 와치가 보여주고 있네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끄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트랜스포즈를 했어요. 트랜스포즈를 하면 요 리스트는 어떻게 돼요? 180개가 이렇게 6개씩 나가요. 지금 보시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시겠어요? 180개는 똑같지만 여기는 30개씩 있었잖아요. 각각의 리스트마다 30개씩 있었는데 이젠 이 리스트 개수가 30개가 되면서 네, 0 리스트부터 29분 리스트까지 되면서 그 180개가 그대로 튀어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리스트의 개수를 이제 다시 여기서 카운트를 하면 이제 뭐가 나오겠습니까? 30이라는 숫자가 나오겠죠. 네. 6과 30이라는 숫자를 세고 싶었던 것 같아요. 6과 30이라는 값을 가지고 무슨 작업을 했는지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머리가 안 좋아서, 네. 리스트 카운트 트랜스포즈 했고요. 여기서 1부터 6까지의 시퀀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번 겹쳐 있는데, 왜 두 번 겹쳐 있죠? 아니네. 얘는 여기 연결되어 있고, 얘는 여기까지 간 거네요. 그쵸? 리스트 사이클이 있고 샵이 있고 제가 사이클 하나 빼먹었어요. 일단 리스트 사이클이 뭔지 보고 이 리스트를 연결을 했고 여기 30이라는 값에 어마운트를 넣습니다. 네, 한번 다이나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도록 할게요. 리스트의 사이클. 네. 4번을 연결해서 새 리스트를 만듭니다. 아, 이거 좀 너무 복잡한데? 네. 볼게요. 리스트를 아까 1부터 6까지의 값을 만들었어요. 여기 6이라는 값이 나왔잖아요. 네, 리스트 길이. 아, 요거를 참 레벨을 꺼야 되겠네요. 아까 연습하려고 한 거고. 네, 공부하려고 한 거고. 그래서 여기다가 뭘 넣었냐면, 사이클 앞에다가 코드 블럭을 넣어서 시퀀스를 하나 만들었죠. 네, 그래서 1부터 n까지. 네, 이렇게 만들어주면 1부터 6 이렇게 갈 거예요. 1, 2, 3, 4, 5 가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를 넣었고요. 1부터 6까지의 값을 사이클, 이걸 반복하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 뭘 넣었어요? 30이라는 수를 탁 넣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뭐가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0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1부터 6의 값을 사이클이네. 네. 돌려주는 겁니다. 1, 2, 3, 4, 5, 6, 1, 2, 3, 4, 5, 6. 네, 이렇게 쫙 한 바퀴 돌려서 그러니까 6개씩 1, 2, 3, 4, 5, 6 이렇게 밀면서 가겠죠. 1, 2, 3, 4, 5, 6, 1, 2, 3, 4, 5, 6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개수를 이렇게 쫙 만들어 놨습니다. 아, 네, 이제 뭐 감이 잡혀요. 그래서 결국 이제 돌아가면서 하고 싶었던 건데 그거에 어떻게 됐는지를 이제 보는, 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리스트 샵이 있는데 여기가 좀 어려워요, 연결이. 요 리스트 1부터 180까지 가는 거를 여기다 연결을 했고요. 여기 있는 length를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6개였잖아요. 우리가 한 거는 그 6개를 요 180으로 다시 잘라줘요. 네. 그냥 복제하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했는지 조금. 네. 아무튼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과를 보시면 그냥 이 리스트 1부터 180까지 있는 애를 아까 6이라는 요 값이 있었잖아요. 예, 요 값을 그대로 연결해 줍니다. 네, 요걸 조금 내려서 겹치지 않게 살짝 내려서 할게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탁 연결해 주면 이제 얘가 뭐가 나오겠어요? 180개가 나오는데 지금은 좀 1, 2, 3, 4, 5, 6, 1, 2, 3, 4, 5, 6이 나왔겠죠. 근데 이렇게 할 거면 그냥 1, 2, 3, 4, 5, 6을 그냥 연결하면 바로 매칭이 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 다음 결과를 보시죠. 네. 그 다음에 shift index에다가 이제 여기 또 레벨을 막 썼어요. 더 복잡하게. 네. 아무튼 다시 가져가서 보면 이 transpose 한 거에서 쭉 갔어요. 그래서 이 리스트, 이거는 뭐예요? transpose 했으니까 그 180개가 6개씩 나눠져 있는 애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shift index, 하나씩 미는 겁니다. 네. 미는 겁니다. 그런데 1, 2, 3, 4, 5, 6이니까 6개씩도 밀고 있는 거예요. 한 칸 밀고, 두 칸 밀고, 세 칸 밀고. 아,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요 트랜스포즈 했던 애를, 네, 다시 요거를 가지고 와서 덜 헷갈리려면, 네. 해서 쫙 내리고, 트랜스포즈 했던 애, 결국 얘를 하고 싶었던 거죠, 애초에.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트랜스포즈 했던 애를
우리가 여기 6개씩 자른 애만큼 가지고 가요. 네. 그럼 이제 난리가 났을 텐데 한번 볼게요. 32,400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32,400개인데 아까 레벨 조정을 했잖아요. 레벨 조정을 어떻게 했는지 보시면 리스트는 레벨 2를 했고 여기는 레벨 1을 했어요. 네, 레벨 1 했다는 이유는 하나씩 밀었다는 얘기고요. 네, 저거의 리스트 2를 레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장 한번 하고 갈게요. 아, 개수 많아지니까 다이나믹 언제 죽을지 몰라서 걱정됩니다. 네, 여기에 네, 오이 네, 이렇게 해서 오이 할게요. 오이 네. 그래서 레벨 2를 했고요. 여긴 변화가 없죠. 왜냐면 똑같으니까 결과가. 네. 그 다음 여기는 레벨을 1으로 낮췄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180개가 됐어요. 자, 왜 레벨 2와 레벨 1이 180개가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 트랜스포즈를 했기 때문에 레벨 2는 네, 이게 확대되나요? 네. 여기가 레벨 1이고 여기가 레벨 2잖아요. 요거를 단위로 하겠다 이겁니다. 여기는 몇 개의 리스트가 있어요? 30개의 리스트가 있죠. 네. 30개의 리스트만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됐어요? 레벨 1을 가지고 집어넣었어요. 레벨 1은 가장 말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 2, 3, 4, 5, 6을 집어넣었어요. 여기 레벨 1에서. 그래서 결과가 리스트가 네, 찍어 놓고 보니까 30개의 리스트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네. 저는 지금 이해가 전혀 안 됐습니다. 네. 원래 값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네. 놀라운 변화가 생겼는데, 이 숫자가 좀 다 XY 좌표로 좀 보시면 좀 분석을 해보셔야 될 텐데, 이거 비교 놓고 볼까요? 네. 이렇게 하면 0번 리스트와 1번 리스트까지 한번 볼게요. 네. 지금 보시면 이 점이 한 칸 밀렸잖아요. 1. 그 다음에 이 점이 하나 밀렸어요. 네. 그 다음에 3번 점은 또 하나 밀렸고, 요 점이 이렇게 한 칸씩 다 밀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은 두 칸씩 밀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리스트는 보시면 5.84가 여기가 있어요. 예, 마이너스 4.66일이 세 개가 밀렸어요. 그 얘기는 요 말단을 30개로 보고서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거 왜 했죠? 리스트 찹을 안 하면 되는데. 아니 잠깐만, 이걸 하면 이게 지금 오토라서 그렇지, 여기로 했으면 이거 오토를 최장으로 바꾸면 180개가 아니라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뭐가 좀 이상하네요. 네, 이거를 자동으로 해서 지금 최단이니까 이게 180개로 끝났고요. 최장으로 하면 확 늘어나겠죠. 6배. 네, 제 예상이 맞다면 1080개. 네, 1080개 딱 되죠. 네. 네, 이거는 리스트를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오이군이 잘못했든, 아니면 오이군이 참조한 뭔가가 잘못됐든, 네, 이거는 그냥, 네, 180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그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씩 밀고 싶었던 거예요. 한 칸씩. 옆 칸으로 밀고 싶었던 거고, 네, 이건 우연히 됐는데, 제가 이거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이 다음 영상에서. 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네. 일단 자동으로 해서 180개가 된, 우연히 들어맞은 거예요. 이 180개는 30개 리스트를 밀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애초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네, 제가 한번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네,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저는. 왜냐면 이게 잘못된 거라서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었는데, 방금 보셨지만 최장 했을 때 저 레벨에서 여기는 180개 리스트 값을 썼고 저렇게 썼기 때문에 저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아까 레벨을 안 맞췄을 때는 6 곱하기 30개 해서 아무튼 뭐 예, 난리가 났던 거고. 네, 뭐 아까 3만 몇 개였죠. 네, 아무튼 예, 돌아왔습니다. 아무튼 결국에는 이제 요걸 한 칸씩 밀고 싶었다, 이렇게 톱니를 하나씩 밀어주고 싶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사이클, 찹, 쉬프트, 인덱스까지 했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하나 밀고 싶었던 거죠. 네. 그래서 다시 밀고 나서 트랜스포즈를 하죠. 왜?
아까는 어느 방향? 팩 방향으로 돌렸기 때문에 팩 방향으로 돌린 거를 다시 오이 방향, 그러니까 김밥 방향으로, 김밥 속 방향으로 이제 만들어졌는데 한 칸씩 밀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꼬이면서 가겠죠. 뱅글뱅글 돌면서 가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앞에 썼던 거 썼죠? 썼는데 이번에는 바이 포인트로 안 하고 바이 컨트롤 포인트로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왜 또 굳이 다시 플레인의 파라미터를 썼는지 한번, 네. 서클 또 바이 플레인 레이더스를 썼어요. 이거는 같은 걸 넣었는데 같은 굵기로 하려면 그냥 이 커브에다가 파이프 돌리면 되거든요. 네. 솔리드 바위 수입 했는데 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는 그냥 파이프로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돌아가 왔어요. 그래서 결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리스트 뜯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여기서 다시 뭘 했냐면 트랜스포즈 썼죠. 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트랜스포즈 포즈를 취해주세요. 네. 그래서 트랜스포즈 한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가 왔어요? 30개씩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냐면 바이 넙스 커브, 예, 넙스 커브 바이 컨트롤 포인트, 바이 컨트롤 포인트 할까요? 바이 컨트롤 하면 이것저것 나오겠죠. 넙스 커브도 나오고 넙스 서피스도 나오고. 네, 저희는 이거 바이 컨트롤 포인트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걸 연결해서 나올 거고요. 만약에 그 점을 지나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했던 바이 포인트, 예, 바이 포인트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아까 왜 그걸 하나 안 밀었는지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끝나는 전까지 돌아오진 않겠네요. 그쵸?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커브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빙빙 도는데, 네. 지금 6개 값이 만들어졌나요? 뭐 잘 만들어졌네요. 네. 아, 제가 저거 바이 컨트롤 포인트를 안 봐서 몇 개가 빠진 줄 알았습니다. 네. 6개 커브 잘 만들어졌습니다. 네. 요걸 하고 싶으셨던 거죠. 네. 솔리드 하면 제가 이게 컴퓨터 죽을지 몰라서 한번 시도만 하고 저장 한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여기서 파이프. 저는 파이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파이프. 파이프 갑니다. 파이프 없어요. 네. 파이프 없나요? 진짜? 파이프 없어요. 왜 없나요? 솔리드. 스윕. as solid 있고요. 바이 스윕 솔리드는 있는데 파이프가 없다고요. 파이프는 너무 간단한 건데 솔리드 한번 볼게요. 네, 바이 로프트 있고요. 리볼브 있고요. 파이프가 없어서 그랬나요? 네. 파이프는 사실 너무 기본 도형인데. 이건 액세스는 축을 넣겠죠. 네, 축을 넣으니까 안 될 거고. 네. 이것도 축을 다 넣겠죠. 네. 포인트 라디, 네, 포인트들을 넣어서, 이건 점으로 하는 거니까, 네. 저는 당연히, 너무나 당연히 솔리드에, 파이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렇군요. 네.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이군은 뭘 썼죠? 서클을 만들고 솔리드 바이 스윕을 썼어요. 네. 그래서 프로필을 넣고 이 커브를 넣어서 저걸 했어요. 네. 네. 파이프를 만드는 방식이 없나요? 너무 쉬운 거를 왜 저렇게 네. 파이프가 기본적으로 안 들어 있나 싶 습니다. 서피스에도 없을까요? 네. 레일 커브 요걸 가지고 한 거겠죠? 폴리서피스는 그냥 서피스를, 네, 솔리드를 아까 보니까 파이프가 없네요. 네. 그러면 뭐 우리 오이군의 지침대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에 보시면
마음이 아픕니다. 바이 스윕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파일 커브가 있고 패스 커브가 있는데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쓴 거랑 좀 다르죠? 솔리드 바이 스윕 아니고 맞는데 프로파일 하나만 넣는다고요? 여기는 많이 넣었잖아요. 서클 바이 플레인 레디어스. 아, 이 파라미터를 하나만 받아서 시작점에만 넣고 했네요. 네. 그러니까 각각마다 넣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저 커브의 파이프가 그냥 이거네요. 프로파일 하나만 만들어서. 네. 저는 각각마다 또 원을 만드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뭐예요? 잠깐. 네, 플레인의 파라미터를 하고 그 다음에 서클을 넣고. 네. 그럼 아까 앞에 만들었던 거 가지고 올까요? 아까 앞에 여기 있었잖아요. 어디 있었어요? 커브 만들고 요거 커브 at plane 파라미터 하고요. 그 다음에 circle by plane radius 요거 두 개 가져가서 네 요거 가져가서 컨트롤 C 눌렀고 컨트롤 V 먹나요? 네 먹는데 굉장히 멀리 가서 먹네요. 너무 멀리 갔나요? 네 그래서 요 커브로 바꿨고요. 네 뒤에 뭐 이렇게 뭐가 됐겠지만 요거 그냥 무시할 겁니다. 요거 어떻게 뺀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 하면 딱 해서 이렇게 하면 꺼지는 거죠. 네 그러면 요 미리 보기 껐는데 미리 보기 딱 켜서 보시면 요 위점 지점에 시작점들을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 레디어스는 바꿔놔야죠. 물로 슬라이더로 하겠습니다. 넘버 슬라이더에 뭐 한 1 사이 약간 0.2 정도 한 것 같으니까 네. 0.01 정도로 만들어 놓고 네. 뭐 한 이 정도 했어요. 그래서 반지름 이렇게 넣어주면 얘 다시 한번 켜보면 네. 요 위치에 해당하는 위치에 여기 파이프들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네. 요거 바꿔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해당하는 위치에 저렇게 파이프들이 만들어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만들어졌고요. 네. 그 다음에 앞에 것들 좀 다 지워야 되겠어요. 네. 얘를 리스트 뭐 커브도 지워도 되고 뭐 계속 많이 있어요. 리스트를 굉장히 많이 해서 네. 네, 아이솔라인도 좀 지우고요. 그다음에 포인트는 좀 이따 해야 되니까 다시 놔둘까요? 이제 여섯 개의 커브가 만들어졌고 얘를 각각의 6개의 원이 만들어졌잖아요. 여기 보시면 예, 서클 6개의 원, 여기 있는 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원을 프로필에 넣고요. 그 다음에 그 6개에 뭐가 있어요? 요 넙스 커브가 있잖아요. 네, 요 넙스 커브만큼 요 패스를 만들어주면 이제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보시면 멋진 솔리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우리 오이군과 함께한 네, 작업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고 저 점들을 이제 이따 지우면 네, 굉장히 깔끔한 우리 오이군이 올려준 다음 그림 볼까요? 요런 게 만들어진 거죠. 네,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이제 약간의 제가 고칠 게 있는데 고치는 거는 리스트에 관계된 거는 제가 이제 감 잡은 만큼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마지막 방송 계속됩니다.